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뭐 이렇게 사사를 받고 뭐 그걸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저도 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책으로 그분을 접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평소에 강의하신 그 책들을 강의하신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신약, 뭐 신약 본처,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그런 책들이죠. 이제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또 그 뭐 거의 안고 잘 정도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죠. 그리고 인산 김인호 할아버님이 이제 생전에 그 이렇게 그 환자들 이렇게 대할 때 옆에서 이제 뭘 먹으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아주 귀한 거라 그럽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이제 구해가지고 나름 공부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의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면허증이 없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나 뭐 한의사, 뭐 약사 이런 면허증이 없으면 무조건 돌팔이가 되고 무조건 이렇게 그 남들한테 이제 그거 되는 그런 이제 그 법과 제도가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의사도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저는 일체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발효 가지고 뭐 김치 발효해서 먹자, 뭐 식초 만들어 가지고 먹자, 뭐 이제 우유 발효하면 요구르트가 되죠. 요구르트 만들어서 먹자. 이제 이 이야기만 이제 맨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은 제가 할 수도 없고 또 뭐 그 이상은 제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산 김일웅 할아버님이 평소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아직도 가슴 속에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 이게 이제 인산의 소망이죠. 저는 이제 그 정신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명상 수행을 하는데 하면서 집집마다 식초 한 5가지, 그다음에 짜마치 한 5가지, 그리고 또 이제 매일 먹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음식 한 몇 가지 그래가지고 한 10가지 전후 정도만 해도 꼭 5가지 안 하더라도 뭐 3가지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우리 집이 넓지가 않으니까 식초 한 3가지만 할래. 그리고 뭐 냉장고가 삐져보니까 장아찌 한 3가지만 할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식구가 안 많으니까 난 3가지만 해도 충분해.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3가지씩 하든지 아니면 5가지씩 하든지 아니면 뭐 10가지씩 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이제 하든지 해서 자기 집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제 발효 식초 아니면 발효 장아찌 아니면 발효 음식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식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이렇게 뭐 조금 뭐 칠칠치 못하게 발가락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이죠. 요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들려버렸어요. 들려가지고 이제 안에 이렇게 벌겋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 좀 아파가지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급한 대로 요후에 이제 그 발톱 좀 깎고 하니까 뭐 안에 속살이 이렇게 드러났죠. 이거 염증 생기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제가 샤워도 안 하고 그 다음 날도 샤워도 안 하고 이번에 물 넣으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공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아무리 뭐 약사고 의사가 아니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이제 샤워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어쨌든 까랑끼를 이렇게 이제 발휘했죠. 예전 같으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면 뭐 이렇게 소독을 해주죠. 해주고 뭐 감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뭐 그 약 처방하는 거는 볼 것 없이 항생제하고 소염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먹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공기지 않으면서 당연히 낫겠죠. 근데 제가 이제 미생물 발효 이런 걸 하면서 하나 배운 거는 항생제를 먹게 되면 이제 내 몸에 나쁜 이제 염증들도 없애지만 좋은 미생물들 항생 그러니까 이제 그 미생물들을 죽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쁜 미생물도 나쁜 그런 이제 그 염증들도 없애지만 좋은 것도 없앤다는 거. 이 정도는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생제를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장내 미생물 이제 제가 겨우 뭐 발효 요구르트 먹고 청국장 먹고 뭐 발효 김치 먹고 해 가지고 겨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겨우 만들어 놨는데 이걸 뭐 항생제 며칠 먹어 버리면 아니 이 생태계가 파괴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어쨌든 안 먹어야지 이래 가지고 버텼습니다. 샤워 안 하면서 한 3, 4일 정도 버티고 나니까 아니 좀 염증도 안 생기면서 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대 가지고 이제 한 4일째 앞에 이제 누가 선물을 준 술이 있어요. 그 술을 보니까 안 보면 모르는데 보니까 딱 한 잔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그 양주점 그래 가지고 물 타 가지고 한 잔만 딱 먹었는데 이 한 잔이 이제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반병 정도를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잤습니다. 술이 알딸딸 해주니까 이제 집에서 물론 먹었죠. 예, 그래 아니 기분 좋게 이제 자고 나니까 그 다음 아침부터 이제 안 그래도 이게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콩길랑 말랑 콩길랑 말랑 하면서 약을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술을 먹으니까 이제 몸이 열이 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앙양 이게 이제 공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이 공기가 되는데 발가락도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우리 하면서 아리더라고요. 아리면서 이제 그 제일 약한 부분 이제 저는 잇몸이 조금 약합니다. 이제 잇몸이 이제 욱신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염증 생긴다고 발가락에 염증 생긴다고 고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염증이 이제 도는가 봐요. 예, 그래서 잇몸이 이제 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땐 조금 이제 우리 타고 뭐 좀 딱딱한 거 씹을 때 이제 조금 그거 하고, 이 불편합니다. 이러면 또 치과 가면 이제 또 뭐 견적이 몇백만 원이 나오죠. 나오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어쩌다 간 치과에 있는데, 뭐 지금도 치가 떨리죠. 이제 돈 받을 때는 이제 좀 경력 있는 의사들이 이제 와서 해주는데, 이제 돈 끄트머리 되면 학교 금방 졸업하는, 걔는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가, 이빨을 뭐 하나 이거 건드려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치과라고 그러면 뭐 치를 떨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치과 뭐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학교 졸업한 애가, 하나는 걔가 잘합니다. 아주 용감하더라고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거 마취가 덜 됐다, 아프다, 뭐 괜찮다 하면서 뭐 완전히 그 이빨을 건드려가지고 아주 그 하여간 뭐 어디를 건드는지 3일 동안 통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밥도 당연히 못 먹고 뭐 잠도 못 자고 아주 끙끙 죽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조금 뭐 극하다고 또 치과 갔다가는 이제 부풀릴 것 같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참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이제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뒤에는 이제 뭐 염증이 이제 몸으로 좀 퍼졌는가, 이제 어슬어슬 이제 춥기도 하고, 뭐, 또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염증 걸리면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증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어야 되나, 항생제 먹어야 되나, 이런 이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이제 식초를 좀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요겁니다. 이게 아로니아 식초예요. 아로니아를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드는 건데 아로니아 보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 분말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말을
동결건조한 이제 푼말을 먹으려다가 요거는 이제 흡수가 좀 느리죠. 느리고 또 소화하려고 그러면 또 뭐 아로니아 또 찬 음식이잖아요. 소화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아로니아 식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못해서 이제 밀감을 이렇게 이제 믹서기로 갈았죠. 갈아가지고 그럼 믹서를 갈면 되게 맛있죠. 안에 그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식초를 부어가지고 벌크벌크 마셨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아침에 그렇게 한번 뭐 밀감 뭐 한 열 몇 개 갈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식초를 타가지고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이틀 정도를 하고 나니까 좀 염증이 이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가 이제 뭐 이렇게 향염 이제 저도 뭐 잘 몰라가지고 이거 구글 검색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향염 작용에 이제 좋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로니아 식초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도 촬영할 상황까지 됐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식초를 다섯 개를 만들어 놓으라는 이유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다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신화에 보면 이제 요 손가락 밑에 아주 저 싸움 잘하는 이제 명량이 손가락 밑에 가시나 뭐 가시가 딱 박힌 거예요. 근데 그 염증으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염증이 퍼져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있을 당시에는 항생제라는 약이 없었죠. 그래서 손가락 밑에 가시 그 염증이 온 몸으로 퍼져가지고 결국 죽을 정도로. 그 지금은 이제 항생제가 있으니까 뭐 걱정할 그건 없습니다만은 저처럼 이제 항생제 절대 안 먹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항생제를 대신하는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좋다는데, 저는 이제 프로폴리스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 프로폴리스가 벌꿀, 뭐 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천연 항생제, 뭐 이렇게 뭐 자연이 준 천연 항생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테는 이제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트림도 나고 냄새도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로니아 이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길으신 것 같아서 이제 요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평소에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어떻게 몸에 염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르니아 발효식초 20리터를 해가지고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이제 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화 뭐 이렇게 잘 되고 하는 이제 식초가 있습니다. 그 현미 발효식초 이제 현미를 이제 밥을 하는 거죠. 꼬두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고 이제 이렇게 쭉딱쭉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초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 발효식초 따만 것 하나 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덥수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러면 현미 발효 식초를 연하게 아주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이제 기침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이제 이렇게 기침 같은 것도 하죠. 그러면 기침에는 도라지가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도라지 발효 식초 한 그릇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기침 별로 안 하는데 그거 왜 만들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학급등 만들어 놓으면 뭐 이렇게 아들 딸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손주들한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발효 식초도 저는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날씨가 춥고 막 한기 들고 이러면 생강 있죠. 생강. 지금 생강철입니다. 그래서 생강 발효식초 한 그릇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는 어디에 좋다더라, 뭐는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거 이제 종편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 놓으면 아니 그냥 여기에 아로니아 발효식초, 현미 발효식초, 도라지 발효식초, 생강 발효식초 그리고 뭐 하나 해가지고 한 그릇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만드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시간을 어느 정도 잡으면 한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이제,
온도를 정밀하게 맞추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빨리는 되겠지만 아무래도 발효 음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사실을 사철을 거친 게 아무래도 좀 야물고 실하죠. 그래서 여름에는 막 한번 일어났다가 가을 되면 조금 쑥으로 들었다가 겨울에는 좀 이제 약한 애들은 이제 겨울에 아무래도 정리가 되겠죠. 또 봄 되면 또 개들이 또 일어났다가 여름 되면 뭐 더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사시사철을 거쳐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면 훨씬 더 건강한 발효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딱 한 다섯 개 정도를 그 기능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만한 20리터 병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뭐 이거 만드는데 이제 큰 돈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철 되면 이제 여름 조금 지나면 아로니아 철 되죠. 그럼 아로니아 뭐 한 10kg 정도 사는 거예요. 아로니아 10kg 봤자 5만 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가지고 아로니아 식초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생강 뭐 조금 뭐 한 5kg나 이렇게 사면 돼요. 생강 5kg 해봤자 그것도 몇만 원 안 합니다. 그다음에 뭐 도라지 같은 거는 뭐 더 싸죠. 현미 아주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초 만들 때 많은 양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발효종자균, 유인균이라는 발효종자균 아니면 유원플러스, 네, 업그레이드된 균이죠. 그 균들은 조금 비쌉니다. 이제 요거는 뭐 요만한 거 하나가 이제 이게 6만 원이죠. 그럼 요거 같으면 큰 20리터 병 잘하는 사람들은 한 3병, 이제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한 2병, 요거 한 통 가지고 두 병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통 정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세 통 정도만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종자균하고 병 해봤자 이거 한 만 몇천 원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한 만 오천 원, 만 사천 원 이렇게 사는데 소매로 여러분들이 한 개, 두 개 살 때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비싸봤자 병 2만 원이면 충분히 사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에다가 식초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든든합니다. 그리고 한 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해 먹을 거는 또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번만, 한 해만 딱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를 하시면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이제 고철 되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줄어들면 또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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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집집마다 발효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인상 김 일훈 할아버니 뭐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병이다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발가락 이렇게 탁 그거 하면서 만약에 제가 병원 가가지고 뭐 이제 의사 잘못 만났다 그러면 이거 뽑자 해가지고 뽑고 그리고 뽑고 나면 막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항생제 때리 맞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뭐 또 어떤 뭐 감염증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더 잘한 거는 이제 이 아로니아 발효식초가 제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거 사 먹지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 되게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뭐 사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평소에 그냥 물 먹듯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큰 물잔에다가 물 한 그릇 붓고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좀 딱 타는 겁니다. 아주 연하게 이걸 갖다가 진하게 원샷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물 한 그릇 그다음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연하게 해가지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으슬으슬하다 그러면 생강 발효식초를 물 한 그릇 해가지고 거기다가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연하게 타가지고 그냥 뜨뜻하게 마셔요. 그러면 조금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플 때 약간 그거 할 때 이런 걸 이렇게 평소에 조금 조금 하면 그게 여러분 집이 병원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요거 먹으면 좋아 저거 먹으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입니다. 여러분 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은 이제 그런 세상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아로니아 식초 사고 싶다, 뭐 무슨 뭐 사과 식초 사고 싶다, 뭐 사고 싶다 이런 전화보다도 저런 거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줘 발효 종자군 어디서 사면 돼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가르쳐줘 뭐 이런 전화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면 저는 더 기쁩니다. 그게 자 오늘
여러분 집에 이렇게 식초 한 다섯 가지 정도씩 만들어 놓으면 온 집안 식구가 든든하다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아찌. 이제 장아찌를 이제 체질별로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든든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머리가 이제 사실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를 어제 8개를 또 샀습니다. 한 개 5,000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오늘은 빨간 모자, 뭐 다음에는 노란 모자, 뭐 분홍색 모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모자를 한번 쓰고 그럽니다. 뭘 촬영하는데 이렇게 모자를 쓰냐, 칠칠지 못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야단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쓰고 그러는데 저는 안경은 뭐 이렇게 책 볼 때는 뭐 많이 그 사용을 합니다만은 평소에는 뭐 안경 별로 안 낍니다. 그래서 뭐 옷도 뭐 이제 맨날 옷 갈아입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옷도 매일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자는 제가 이제 컨셉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